never forget this day. 그냥 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웹에서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보시면은 이펙트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도 각성을 간 것처럼 이펙트가 생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모드 파일에서 빼내면은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멋있죠, 그냥. 자, 다음은 무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빙 같은 경우에는 변경점이 없습니다. 네, 무빙은 변경점이 없고요. 다음은 가드. 가드는 역시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일반적인 가드입니다. 하지만 바꿔치기 기술을 쓴다면, 자, 공격을 해보도록 해. 요렇게 각성 차크라 대시 모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나토가 제 머리를 꽂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한번 피해보죠. 어허, 뭐 잘 피해졌네. 나이스. 자, 그러면은 소리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중 소리검. 도로! 도로! 몬스터 카드! 도로! 도로! 네, 드로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공중 차크라 소리검. 이건 누워있어도 맞고. 네. 자, 다음은 기본 소리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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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듀얼 디스크에서 카드 뽑는 것 같다. 네, 그쵸? 도로! 네, 그리고 기본 차크라 소리검. 요거는 상대에게 경직을 이렇게 만들어내네요. 데미지가 생건 아닌데 경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크라 대시로 뭐 콤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크라 소리검인 것 같습니다. CPU 대전에서 기대해볼 법하네요. 자, 다음은 스티거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거텍 찌르기.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평타로 이어줄 수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잡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기 보면은, 예, 원래는 요 이펙트가 없어요. 지지직거리는 이펙트가 초과되었고 데미지도 기본적으로 좀 더 상향된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평타 내려 찍고요. 공중평타 다운 콤보. 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공중평타, 공중평타 다운 콤보, 요렇게 두 가지. 자, 다음은 기본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평타에서 기본 콤보, 기본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자이언트 스윙. 아우야, 이러다 벽 깨지겠다. 자, 기본평타에서 다운 콤보. 다음은 기본평타에서 업콤보. 올리면 뭐 공중평타로 당연히 이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은 사이드평타에서 기본콤보. 이 정도입니다. 이거 약간 앵글 때문에 제대로 안 맞았어요. 원래는 이렇게 모션이 이어지는데 앵글 때문에 방금 맞지 않았고요. 자, 사이드평타에서 다운콤보. 가드! 라이거 밤 개간지. 자, 다음은 사이드 평타에서 업콤보. 너무 빨라서 안 보여. 실체가 보이지 않아. 이게 원래 라이카게의 5위인데, 예, 5위인데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더 빠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모습을 없앤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자, 요것도 보면은 안 보이죠? 안 보일 정도로 빠르다. 약간 그런 느낌의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다운 평타에서 기본 콤보. 다운 평타에서 다운 콤보. 조직의 쓴맛인데 이거. 자, 다운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신수염 나가신다. 원피스에요 그냥. 아유, 데미지 엄청 세다. 자, 다음은 다운 평타에서 업 콤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중 평타까지 이어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인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인술 없습니다. 자, 지상에서 기본 인술 레리어트 짧아요. 짧아. 자, 그리고 사이드 인술 찌르기. 자, 그리고 업 인술 라이가밤. 자, 그리고 다운 인술 하아. 거의 뭐 테리 보가드의 K땅을 보는 느낌이다. 아, K땅 파워웨이. 자, 뭐 이 정도가 있고요. 라이카게 인술은 사실 구린 편이에요. 보시면은 기본 인술이라거나 사이드 인술이라거나. 아, 잠깐만. 야, 뒤로 가봐. 사이드 인술이라거나 업 인술이라거나. 예,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비의 인술이에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다운 인술만 그나마 이제 멀리서 들어가는 원거리 인술이긴 한데, 딱 보니까 약간 근접전을 해야 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각성 가보도록 할게요. 각성은 참고로 변한 게 없습니다. 예, 그냥 슈퍼 사이아인이에요. 간지나죠? 변한 거 없어요. 그냥 멋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무빙도 가능하고. 자, 5위 보고 아빠킹 대 CPU 매치 보고 CPU 대 CPU 매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보이죠, 실체가? 멋있는 모드였다. 자, 아빠킹 대 CPU 매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라이카게를 고르고요. 이번 복장은 그냥 기본 복장으로. 자, 상대 캐릭터는 최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츠나데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핸디캡은 최대치로 가도록 할게요. 자, 맵은 다섯카게 회담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PU 대 CPU 매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대 CPU 매치, 이번 매치 굉장히 재밌는 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매치는 자, 스피드와 스피드의 대결입니다. 자, 라이카게 대 순신의 사스케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순신이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번개 라이카게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맵은 해명의 한 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뭐 10달러 모드들의 장점이라면 AI가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서 기대해볼 법하고요. 자, 공중 차쿠라 소리검 때려주고 인술까지. 오, 자, 방금은 약간 순신답지 않은 플레이였죠? 와, 차쿠라 소리검을 이렇게 많이 쓰는 순신이 아닌데 자, 굉장히 많이 써줬고. 자, 여기서 레리어트! 아, 겨우 두 대 맞았을 뿐인데 지금 순신 체력 보세요. 아, 공중 콤보 한 대, 인술 한 대 맞고 소리검 맞으니까 체력 역전 당하고 여기서 평타 콤보 잘 때려주는 라이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남자 너무 빨라요. 자, 심지어 이거는 오이 모션이 나오는 평타 콤보기 때문에 데미지 어마무시하고. 자, 순신의 사스케 여기서 오이 콤보 한번 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순신이기 때문에 말이죠. 순신이기 때문에 와, 콤보 잘 때리고요. 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순신의 풀콤보였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찌르기 피거색 차크라 소리검 깔아두고. 자, 서로 차크라 대신 수리검으로 견제해주는 순신. 하지만 다시 한번 스티거택 들어가고. 자, 인술 점프로 피해주고 잡기 노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평타 이후에 카운터 한번 노려주는 순신. 카운터를 방금 쓴 거는 평타가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썬 건데 예, 안 맞았죠.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자, 차크라 수리검 아니 그냥 수리검. 자, 경직 만들어주고 여기서 오이콤보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차크라가 있기 때문에. 아, 하지만 여기서 역으로 라이카게가 평타 때려주고. 아, 수리검으로. 자, 한번 잡기로 위기타게 해주는 순신. 자, 이건 지금 경기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데미지 싸움이 너무 안 돼요. 지금 라이카게가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한 대만 때리면 끝납니다. 카운터? 자,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아, 통수. 아, 사실 지금 경기력으로 봤을 땐 순신이 더 잘했어요. 예, 지금 라이카게 진가를 못 본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게 다음 CPU 매치 제가 다음번에 올릴 나루토 영상은 라이카게 대 4대 우카게 미나토의 CPU 배틀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라이카게의 진가를 한번 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